올해로 개국 19주년을 맞은 엠넷. 엠넷에서 발굴하고 데뷔해서 톱스타가 된 이들이 엄청 많습니다. 톱스타들 데뷔! 이야, 데뷔 영상이라고 딱 있네. 어? 엠넷 자료실을 낮밤 가리지 않고 뒤지고 뒤져서 지금 자료실에서 저 찾고 난리 났습니다. 예, 제가 이 영상을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엠넷에서 방송의 첫 경험을 한 스타들의 과거 속으로 고고! 음악을 사랑하는 채널답게 노래를 소개하는 프로그램이 참 많았어요. 이 안에 스타들의 오글거리는 과거도 존재합니다. 내가 한옥킹 하는데 보여줄까? 안녕하세요, 공유철입니다. 183에 몸무게 71kg이고요. 공유씨, 지현우, 이종석 등 많은 스타들이 연예계 입문을 위해서 엠넷에서 VJ로 활약했던 시절을 얘기를 하는 건데요. 노홍철 씨는 이제 길바닥에서 이렇게 왔다 갔다 하다가 들어오게 됐습니다. 노홍철 씨도 길바닥 출신으로 유명했었죠. 좋아! 가는 거야! 엠넷 서바이벌 프로그램 출신 아이돌들도 많은데요. 진아, 가인, 효성, 주니엘 모두 배틀신화 도전자였다는 거죠. 그런가 하면 좀 남다른 방법으로 엠넷의 처음 모습을 드러낸 스타들도 있습니다. 부산에서 올라온 한선아입니다. 고등학교 시절 킹카 남학생과 소개팅에 도전한 한선아부터 슬림한 몸매를 자랑하며 여장하고 방송에 첫 출연한 남우현. 혹시 여자친구 있으세요? 네, 여자친구 있어요. 아, 이름 직업이 어떻게 되세요? 저요? 네. 저 모델이. 그리고 너무 잘생겨서 제작진에게 길거리 헌팅을 당할 뻔한 김우빈. 일반인 시절 얼짱으로 선정되면서 얼굴과 이름을 널리 알린 B1A4의 진영과 샤이니의 종현, 송중기까지. 엠넷을 통해 방송을 첫 경험한 스타들 진짜 많은데요. 앞으로도 많은 스타들의 등용문이 되도록 노력하는 엠넷이 될게요.